안녕하세요. 맨발의 사나이 조성환님. 그간 잘 계셨습니까? 맨발의 사나이입니다. 맨발의 네. 사나이가 오늘은 물속에서 가진 몇 분을 견딜 수 있는지 실험 도전해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네. 맨발의 사나이는 영하 30도에 KBS 구이개어 특공대와 함께 한라산을 맨발로 반바지로 7시간을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양에서 인진강까지 맨발 마라톤 500km를 성공하였습니다. 오늘은 물속에서 과연 몇 분을 견딜 수 있는지 도전해보겠습니다. 아주 준비가 크고요. 저도 좀 준비를 해야 되니까. 손에 물이 들어갑니다. 손을 잡고 하겠습니다. 오른손으로 맞고요. 저도 좀 준비를 해야 되니까 잠시만요. 제가 타임도 좀 준비해야 되고. 잠시만요. 좀 기다려보십시오. 100% 리얼 맞습니다만 저 타이머도 지금 준비를 했고요. 자, 지금 들어갈 겁니다. 제가 타이머 요 있다가 하면 그때 준비하십시오. 네. 자, 들어갑니다. 타이머 눌렀고요. 자, 들어갔습니다. 자, 100% 지금 현재 리얼입니다. 자, 지금 들어갔습니다. 타이머도 지금 현재 저도 작동하고 있고, 지금 10초 지금 지나가고 있고요. 지금 현재 15초, 16초. 타이머는 지금 제가 양쪽으로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맨발의 사나이께서 지금 물속에 지금 얼마나 오랫동안 견디느냐 해서 지금 도전하고 있는데 제가 양손으로 들고 있기 때문에 타이머는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양손으로 지금 현재 화면이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타이머는 제가 오른쪽에다 제가 놓고요. 제가 어느 때가 되면 지금 제가 계속 지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제가 중간중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50초 지나가고 있고요. 52초, 53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오른손은 현재 지금 코를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맨발의 사나이께서 코를 막아야만이 이제 가능하다고 하니 그 부분은 좀 이제 제가 이제 승낙을 했습니다. 자, 1분 10초 지금 현재 경과하고 있고요. 1분 12초 가고 있고 1분 13초 지금 쭉 가고 있습니다. 시계는 지금 타이머는 지금 변함없이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중요한 거는 내가 타이머를 왜 재냐면 지금 얼마나 견딜 수 있느냐. 그게 지금 현재 관건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재고 있습니다. 이것도 대단합니다. 1분 40초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타이머는 제가 지금 중간중간 지금 이제 가고 있습니다. 맨발의 사나이께서 예전에 강양에서 임진강까지 500km 다녔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무모하다고 했고 안 된다고 했지만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던 초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진짜 세강의 최강 맨발의 사나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계인이냐 사람이냐 어떤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세계 최강 맨발의 사나이입니다. 그 부분을 좀 유념해 주시고요. 지금 2분째 지금 넘어가고 2분 20초 가고 있고요. 지금 현재 2분 23초, 현재 2분 25초, 27초, 28초, 2분 30초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지금 현재 2분 35초, 36초, 37초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아직도 버티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제가 리얼하게 지금 현재 찍고 있기 때문에 잘 보십시오. 자, 오른손으로 지금 계속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맨발의 사나이께서 지금 코를 막고 계시고요. 지금 얼굴은 지금 현재 전체 다 가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시간을 보십시오. 3분 넘어갔습니다. 3분 넘어가고 있습니다. 3분. 지금 굉장히 고생들하고 계십니다. 자, 중지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야,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워. 3분 6초 가고 있습니다. 3분 6초, 50초, 50초라고 해야 되나? 3분 6초로 하겠습니다. 3분 6초. 이야, 대단합니다. 와, 지금. 야, 이래서 맨발의 사나이를 존경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입니다.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입니다.